선거구 제2-가 오범구 후보입니다. 네, 2-나 조금섭 후보입니다. 네, 2-가 김태현 시의원 후보입니다. 네, 김현태 비례대표입니다. 구구의 총괄선대 위원장님, 네, 그리고 이모석 대선 의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 개그맨 정황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여러분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어벤져스 팀이다. 우리 앞으로의 12년 동안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의 12년 더 나아가서 120년을 책임질 우리의 어벤져스 팀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뿌이뿌이뿌이! 댄스의 머신들, 기후 2번 김동근과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댄스와 댄스 기를! 자, 잠시만요. 보셨죠? 우리 후보님 보셨죠? 역시 기호 2번 김동근 후보님은 이래서 허리가 날씬한 겁니다. 트로트의 황태자 가수 일민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의정부 고민해 김동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걱정이 앞서 의정부 김동근 학교 주면 의정부 바뀌어 김동근 잘할 거야 믿어봐. 자, 다 같이 오른쪽 오른쪽.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익숙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강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에너지가 묻혀야 됩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의정부 시청에 가면 차단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이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도 제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한번 만들어달라,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한번 만들어 달라고 목 쳐고 들쳐도 기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몰려가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차단벽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존중한다는 것이 가장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어리게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단벽이 웬 말입니까? 저는 시장이 되면 그 차단벽부터 없애버리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은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동안 소란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물러가겠습니다.